안녕하세요.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아주 유명한 고급 라인이죠. 40번대 스탠다드 모델 중에 D4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하나씩 기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상판 그리고 이 측후판이 다 프리미엄급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상판은 시트카 스포르스 상판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습니다. 원래 색깔은 좀 더 밝은 색인데 조금 오래 써서 에이징 돼서 색깔이 진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내는 색이 칠해져 있어요. 그리고 측후판은 고급 기타에 제일 많이 쓰이는 측후판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인디언 로즈우드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급의 아주 높은 등급의 목재가 사용되었다고 이제 표기되어 있고요. 이 통 안에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이 나무 뼈대 설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이매진드 전에 예전에 그 마틴의 스탠다드 시리즈들 뭐 HD나 이런 H 붙어 있는 모델들 말고 일반 D 모델들은 이제 보통은 다 이 스캘럽이 돼 있지 않은 브레이싱이었어요. 완전 끝부분 말고 중간 부분은 다 통으로 일자로 된 모양이었는데 요즘에 리이매진드 되면서 이제 스캘럽이라고 해서 그 일자로 된 부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파내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많이들 바뀌었고요. 요게 이제 조금 더 울림을 살리고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설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상판의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 축이 되는 X, 큰 X자의 브레이싱이 있는데 그 X 브레이싱 위치가 이렇게 정위치에 있느냐, 앞으로 좀 와 있느냐, 뒤로 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소리 성향이 많이 바뀌는데 예전에 기존 스탠다드 모델들은 그냥 정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리이매진드 되면서 앞으로 다들 모양이 올라왔어요. 네, 이 40번대 모델들은 이 밑에 있는 뭐 30번대, 20번대 이 모델들과 다르게 치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포워드 시프티드의 스캘럽이 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상판에 많이 말씀드렸던 포 토터스 요 모조 토터스 모양이 이제 픽가드가 붙어 있고요. 저렴한 모델보다는 좀 더 두꺼운 약간 볼륨감이 있게 볼록 약간 올라온 그런 모양의 픽가드예요. 그리고 이 상판에 이제 브릿지 그리고 이제 지판 단이라고 하는 에보니 나무고요. 브릿지 핀은 일반 이제 하얀색 플라스틱 핀입니다. 대신에 이제 이쁘게 이 핀 한가운데에 자개가 박혀 있고요. 새들 너트는 다 이제 본으로 돼 있어요. 이 너트 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틴이 이제 리이매진 되면서 거의 대부분 모델이 1과 4분의 3인치 44.5mm 너트로 바뀌었어요. 폭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진 편이고 이 뒷면의 넥 모양이 예전보다는 좀 얇아졌습니다, 많이. 그래서 이 넥 모양은 이제 마틴 홈페이지의 공식 표기로는 이제 Modified Low Ov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판이 넓어진 대신에 뒤가 이렇게 얇아져서 잡을 때 그다지 부담감이 없는 훨씬 더 이렇게 딱 안정감이 있는 그런 뒷면의 넥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테이퍼도 말씀드렸었죠. 이 앞쪽에 너트 폭에서부터 이렇게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오면서 넥이 조금씩 점점 넓어지는데 이 넓어지는 정도를 표시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스탠다드 모델들은 이 스탠다드 테이퍼라고 해서 이게 올라오면서 좀 많이 넓어졌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모델들보다 두꺼웠고 게다가 스탠다드 테이퍼는 여기도 넓어서 하이 포지션 올라오면 좀 손이 작은 분들은 버거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뒷면의 넥도 얇아졌고 이 테이퍼도 요즘에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라고 해서 올라오면서 이 넓어지는 폭이 조금 좁아졌어요.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도 그렇게 많이 버겁지 않은 그 정도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얇고 편한 넥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그런지 마틴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넥 모양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40번대 들어오면 특징적으로 외관이 그 밑에 모델들보다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마틴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화려하게 둘러져 있는 이 아발론 자개 장식을 이제 특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41번은 롤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 상판 전체에 요 자개가 이렇게 삥 둘러져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지판에 인레이라고 하죠. 요 지판에 장식도 있는데 아 이거는 헥사곤이라고 하는 육각형 모양의 장식이에요. 그래서 얼핏 보면은 41인지 45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45번의 헥사곤이 조금씩 더 덩치가 커요.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요 헤드. 헤드는 로고 자체가 다르죠. 이 하이 모델의 로고들은 다들 기억하시는 마틴의 대표적인 로고 이미지 CF 마틴 컴퍼니 그렇게 써 있는 로고인데 요 40번대는 대문자로 큼지막하게 CF 마틴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. 하이 모델과 다르게 헤드 부분에도 이제 광이 나 있고요. 유광 처리가 돼 있고
이 뒷면에 헤드머신은 쉘라의 그랜드 튠 튜너가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커스텀이 아닌 이상에야 스탠다드 모델인데 딱 이 로고를 갖고 있다 하면 일반적으로 아 40번대구나 비싼 기타구나 보통 이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시죠. 그리고 40번대는 42번, 45번은 요 뒷면에 넥도 유광이에요. 근데 이 41번만 무광넥입니다. 30번대, 20번대 이런 모델들은 상당히 비싼 고급품 기타이긴 하지만 이제 요즘에 목재 수급 사정 때문에 이 넥재는 뭐 그냥 셀렉트 하드우드 이런 식으로 그냥 엄선된 넥재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그냥 단단한 목재, 마호가니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0번대는 정확히 제뉴인 마호가니, 진품 마호가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방금 외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리 설명을 할 때도 다른 40번대 모델 42번, 45번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기타가 상당히 고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놓고 비교하는 그런 환경이 사실 일반 유저분들에게 거의 없다 보니까 도대체 41, 42, 45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.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말은 스탠다드 모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D45를 딱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외관은 빼고요. 소리를 해서 저음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딱 빈틈없게 꽉 차는 소리가 나는 이 소리 밸런스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이 풍성한 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41과 42가 한 가지씩을 치우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중에서 이 41번 모델은 밸런스는 45원의 그 꽉 찬 소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편이지만 45원과 비슷한 화려한 느낌의 소리를 가진 기타예요. 40번대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 40번대 맛을 딱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느낌의 기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. 42번은 밸런스는 45번과 비슷하게 아주 딱 꽉 찬 느낌이 나는데 화려한 맛이 약간 떨어지는 그래서 45번보다는 조금 담백한 느낌의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40번대를 쳐봤을 때도 그렇고 옛날에 42번 리뷰하면서 그런 설명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. 저도 사실 뭐 40번대 소리는 많이 접해보지 않았어서 목재 구성도 똑같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설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뭐 40번대라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으려고 그러고 딱 쳐봤는데 치자마자 아 좋구나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. 제 주변에 프로 기타리스트들도 있고 뭐 이제 기타리스트 지망하는 어린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D41 모델을 쳐보면서 40번대가 확실히 좋네요. 다른 얘기하고 있다가도 소리가 이렇게 계속 들리니까 아 확실히 이건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. 남들과는 좀 급이 다른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실만 하고요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